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이거. 아, 이거예요. 진짜 안에 네. 털이 아주 정말 빼곡하게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게 발가락 끝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겨울철 부츠에 네. 이 사양 없으면 저는 그냥 선택을 아예 안 할 정도로 이제 필수죠. 이거는 무조건 진짜 있어야 네. 돼요. 네. 양말을 신어도요. 네. 우리가 양말을 신어도 이렇게 두꺼운 양말을 신을 수가 없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 뭐 본딩 바지다 아니면은 뭐 된 기모가 일으켜져 있는 바지나 스타킹은 있어도 양말은 없잖아요. 맞아요. 그치? 그쵸. 근데 이거는 지금 신발 안에 이렇게 두꺼운 막 털이 발등, 그 다음에 발목, 그 다음 발가락 끝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. 그렇죠. 심지어 관리도 편해. 오늘 눈 왔죠? 그러니까. 눈 오는 날에 신발 잘못 신으면은 얼룩져가지고 되게 엉망진창이 된대요. 근데 지금 우리 채연 씨가 눈 뿌릴 거예요. 신발에 눈 뿌릴 거예요. 정작 눈 올 때는 모셔둬야 되는 그런 비싼 부츠보다 얘가 훨씬 실용도가 좋다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거 저 이거 뿌리기 겁나. 스프레이가 되게 세더라고요, 고객님. 살짝 대설주의보 내셨잖아요. 이렇게 눈이 튀어도요. 네. 상관이 없어요. 왜냐하면 얘는 그냥 실용적인 소재라서 쓱 그냥 타올이나 티슈로 닦아주시면 깨끗. 얼룩도 안 지고. 진짜 이렇게. 깨끗하죠. 그러니까 그냥 눈비 오는 날, 뭐 얼음이 꽁꽁 얻는 날 상관없이 다 신고 다닐 수 있게 너무 좋죠. 아니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제일 인기 많은 블랙을 신고 있는데 네. 블랙 컬러는 여러분 사실 뭐 옷을 가릴 것도 없어요. 그쵸. 채은 씨도 바지 입었고 저는 오늘 이제 치마 입었어요. 네. 근데 오늘처럼 눈 오는 날에는 여러분 지금 제가 되게 얇은 스타킹 하나 신었어요. 이거 보이시죠? 맞아요. 이 스타킹 하나 이거 신고서 밖에 나가면은 나중에 이 발가락 끝이 다 꽁꽁 얼어. 진짜 정말 이 발가락 끝이 다 꽁꽁 얼잖아요. 감각이 없어지고. 이게 정말 얼얼해져요. 네. 근데 지금 저는 이 스타킹 하나만 신고서도 발이 따뜻할 수 있는 게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. 전부 다 이 털이 지금 이 발등, 그 다음에 발, 이 등 있죠. 발목, 발등 뿐만이 아니라 발가락 끝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얇은 스타킹 신고서도 얼마든지. 심지어 지금 저는 이제 5cm가 키가 훌쩍 커진 거예요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끌거리지 않고 신을 수 있는 게 일단 안쪽에서 이렇게 뒤틀리지를 않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안쪽에, 지금 제가 신는 이 발바닥 안쪽에 스틸 생크라고 해서 길 꽁꽁 얼었을 때 신발이 뒤틀리면 안 돼요. 그쵸. 삐끗하면 안 되죠. 맞아요. 이게 잡아줄 수 있는 이 철심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체중을 분산을 시켜줄 수 있는 웨지 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는 5cm가 커졌는데 나는 신을 때 되게 이 착화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네. 뭐 앞구까지 포함하면 도합 거의 뭐 7cm 정도 키가 커지는 건데 절대 그게 하이힐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든다니까요.